이젠 침대를 향해 직진! 연애 빠진 로맨스입니다. 연애는 방구고 결혼 똥이야. 그냥 방구 X가 끼다가 똥 마려울 때 빡 결혼하는 거야. 그렇게 찬양이 오래 남을 로맨스에 빠져 영감이 샘솟는 우리의 우리 씨. 알아? 그런데 문득 헷갈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는 게 연애 아니냐? 연애보단 연극에 가깝지? 끝까지 선 긋는 그녀의 태도에 칼럼은 지붕킥! 바구리 칼럼 토탈조회수 50만 돌파! 자, 인기가 치솟은 만큼 사람들은 목 빠지게, 편집작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지요. 이제 쓰자. 네? 하는 거. 관계 묘사만큼은 자제하고 있던 우리, 자영을 보호하고픈 게 그의 마음이었는데. 편집장님,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설마 그 여자 좋아해? 백마디 말보다 더 진실된 침묵.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자영에게 상황을 알리려 하죠. 웬일이야 여기까지? 나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말도 꺼내기 전에, 야, 남궁상우 한 시간 뒤에 결혼한다. 대박, 양심도 없지. 여기 너 자주 데려갔었던 그 호텔 아니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직갱판 쳐주겠다고 네가 먼저 말했다. 그렇게 자영은 모두 바영하며 자신에게 상처 준 옛 남자를 까발리겠다며 찾아갔지만, 나 여기 왜 왔냐? 같네. 뭐야, 여기까지 와놓고. 쟤 이거 아닌 것 같아. 갑자기 모든 게 부질없어진 자영.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대로 자리 못 비우리. 축의금 내려왔는데요. 설마 축의금 빼돌리고 그런 건 아니겠지? 한번 보고 가. 설마 뛰어 뛰어. 자영이 등골 빼먹은 놈에게서 축의금 빼먹는 그런 작전인 건가? 너 축의금 줬냐? 야, 그 범죄야. 그런데 이 남자가 생각보단 디테일해서. 예전에 어떤 뭐 연예인인가 누가 TV 나와서 한 얘기 들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연인이 떠나간 다음에 계속해서 소소하게 불행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대. 야, 평생 궁금할 거 아니야. 누가 얼마 냈는지 모르면 다음에 주의금 내려가서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너 진짜 X아니냐? 추앙하라 이 남자. 정말이지 소소하지만 속이 뻥 뚫리는 복수가 아닐 수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속 터놓을 타임. 너 할 말이 뭐야? 할 말 있어서 온 거 아니었어? 사실 둘의 관계를 칼럼으로 썼지만 절대 널 가지고 놀고 뭐 그런 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하는 말. 야, 우리 내일 대관람차 타러 갈래? 양심 고백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뒤 한 번 고하면 다시 백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에 몸을 싣고 혼을 쏙 빼며 폰도 빼놨더니. 야, 너 폰! 폰을 찾아주려던 것까진 좋았는데 그 폰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 바짜영 해버린 자영. 그동안 우리가 둘의 이야기를 칼럼에 빼곡히 써오고 있었던 사실에 충격을 먹죠. 아, 나도 놀랐겠다 저건. 휴대폰 찾으세요? 네. 이거 맞으시죠? 아, 감사합니다. 이를 어쩔까영? 휴대폰은 찾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녀. 과연 그는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여심이 모두 석구의 매력에 빠져버린 지금, 달달한 구씨가 보고 싶다면 필시 즉시 필람해야 할 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였습니다.